네. 그 에로 영화 걔 이병헌이라고. 그 에로 영화 걔 이병헌이라고. 그 친구가 바로 성인 영화 배우 민도윤 씨입니다. 네. 어? 분명히 봤는데 나도 어디서 이분이. 안녕하세요. 10년차 성인 배우 민도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표작으로는 하이에나 그리고 요 그리고 알래스카 북극곰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한 300편 정도 되는 네, 영화에 출연을 했고요. 현재로서도 계속 활동. 저는 이제 국내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해외에서도 그렇게 조금 메시지나 응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와요. 나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또 홍콩 놀라운 거는 인도네시아에는 저도 모르는 팬클럽이 돼요. 너무 감사드리죠. 네.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제 성인 영화 감독 데뷔에 계기가 된 뮤즈? 솔메이트니까. 네, 저한테는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친구이자 배우. 제가 너무 팬이죠.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뭐 크게는 없는데 하나가 있다면 없죠. 돈. 지금 제가 돈이 있지 않죠. 않고 이제 제 작품은 저 예산으로 저 예산 정도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도윤이는 아직 모르죠. 출연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얘기 안 해봤네. 제가 아는 도윤이면 우리 친구 도윤이면은 그냥 다 이해해주지 않을까? 솔메이트니까. 네. 영희가 나도 성인 영화 감독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너가 출연을 해줄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내가 도와주겠다 싶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반년 동안 지금 예, 그 이후로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이 있거든요. 이쪽에 20년 동안 산 증인이시죠. 한동호 감독님의 부부들의 세계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계속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은 부부들의 세계를 촬영을 해야 될지 다음 주까지 확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감독님하고 작품을 하게 될지 오늘 확실히 얘기를 하고 제가 확답을 듣고 싶어서 예, 신청하겠습니다.